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초에 굉장히 좀 좋았어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 투자를 어떤 그 출혈을 그 투자금을 받으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좀 바꾼 모멘텀이 좀 됐었고,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이 2021년 거의 하반기부터 뭐 1년 이상 지금 뭐 패널 가격 하락이나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저가 패널에 대한 이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디스플레이 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아실 걸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전방 기업들이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는 이 OLED 쪽에서의 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지금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6세대 OLED에서 8.7세대 OLED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계획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판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감산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TV 수요가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부터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수준 같은 경우도 정상화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판가, 그 패널에 대한 판가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매크로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올라오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OLED 쪽에서의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고,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 쪽에서 적용했던 OLED가 이 노트북이나 어떤 패드 쪽으로 높아지고 있는 채택에 대한 부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종은 너무 이제 그동안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가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OLED 쪽으로 최근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또 듣고 가도록 하겠는데,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HB 솔루션 말씀을 드릴 텐데, 뭐 HB 솔루션은 디스플레이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ELB 장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ELB 같은 경우는 엣지라이트 블로킹인데 빛샘 방지 도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HB 솔루션이 ELB 쪽에서의 기술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스마트폰에 이 펀치홀이라는 부분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펀치홀이면 디스플레이 구멍을 뚫어서 거의 그쪽에서의 스마트 그 카메라 찍었을 때에 나오는 부분을 펀치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펀치홀을 했을 때 빛샘 방지하기 위해서 ELB 장치가 거의 뭐 이제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유일하게 글로벌적으로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HB 솔루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이 매출액 같은 경우도 ELB 쪽에서의 70% 가까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LB에 대한 수요나 어떤 수출액 부분이 지금 전 그 HB 솔루션 봤을 때도 실적 키포인트다. 그리고 주가에서도 항상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이제 ELB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에 이 펀치홀이 좀 그 있지만, 이제는 뭐 어떤 그 패드나 노트북 또 이제 아이폰 15번째 뭐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펀치홀에 대한 ELB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도 이런 이 펀치홀의 이 전방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다양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HB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우선 2주 전 후반부터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거의 조정을 안 받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정을 안 받는다는 부분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 이상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도 매수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의 경우에는 19,000원대를 보자라는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